먼저 오늘은 해머러 푸드 서비스부터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머러 푸드 서비스는 이런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소위 맘스터치라고 하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매출 비중의 85%가 프랜차이즈 식자재 납품을 통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시점에서 왜 해마루 푸드시 서비스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사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올해 굉장히 좀안 좋았습니다. 뭐 전반적인 센티도 안 좋았고요. AI 같은 그런 원자재에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뭐 호시기 두 마리 치킨부터 시작해서 뭐 SPC 그룹도 그렇고요. 굉장히 조금은 안 좋은 그런 뉴스 때문에 센티가 굉장히 좀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름은 견조한 상승과 함께 나름은 좀 안정적으로 조금은 향후에도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부분에서 좀 가져왔고요. 나름은 그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내에서도 좀 착한 프랜차이즈다라는 그런 그 조금은 좋은 얘기들을 좀 듣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랬던 배경은 어쨌든 낮은 브랜드 로열티, 소위 1% 미만의 그 브랜드 로열티를 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존의 경쟁 업체들이 대략 한 3에서 4% 정도 수준을 받고 있다라고 봤었을 때는 이 낮은 브랜드 로열티로서 그 소위 그 프랜차이지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은 그 착한 프랜차이즈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창업에 관련된 비용 자체도 훨씬 쌉니다. 대략 뭐한 점포당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면 창업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해지율 같은 경우도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착한 프랜차이즈 이미지를 구축한 회사다라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7년 매출 성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소위 10%한 중반 정도의 성장 흐름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도 대략 300억 이상의 매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안정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는 회사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는 어쨌든 맘스터치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맘스터치의 성장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느냐라고 봤었을 때는 저는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 지금 맘스터치 매장 수는 대략 3분기 말 기준으로 1,070개고요. 올해 말 기준으로 한 대략 1,100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우려가 딱 이런 겁니다. 나름 빠르게 성장했던 그런 매장 수가 소위 2016년 이후부터는 좀 정체되는 양상.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구조적인 그런 지리적인 위치적으로 봤었을 때, 지리적인 상황으로 봤었을 때 매장 수가 과연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우려. 그래서 더 이상의 성장은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소위 둔화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 작년 대비 대략 한 100개 정도의 매장이 늘어난 숫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둔화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더 늘어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맥스는 어느 정도까지 볼수 있느냐? 첫 번째 가장 비교해 볼수 있는 대상이 경쟁 업체들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비교해 볼수 있는 게 국내 롯데리아라는 업체입니다. 이 롯데리아 매장이 대략 국내 기준으로 한 대략 1,400개 매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단순 비교로 하더라도 한 300개 정도 매장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롯데리아나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 대비해서, 그 햄버거 프랜차이즈 대비해서,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는 그 대형 햄버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2만 세대 기준으로 점포를 발생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었을 때, 해마로 같은 경우는 5,000세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로도 한 곱하기 4를 해도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2,000개까지는 국내에서 매장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그 맘스터치는 시작 자체를 그 경상남도 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수도권 쪽 진출은 충분히 더 남아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조금 파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 내년 기준에도 100억
300억 이상의 성장을 할수 있다라고 이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가 과연 가능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기존 저는 내년 매장도 한 100개 정도는 늘어난다라는 가정하에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프랜차이즈 한 점포당 매출 분석을 해보면요. 그 매출 분석을 통해서 역산해 보면 소위 매장수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가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수 있는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점포당 식자재 원가 비중이 대략 한50% 선입니다. 그러면 소위 우리가 올해 기준 매출액을 한 2,400억 잡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매장 수를 1,100개라고 2017년 말 기준으로 1,100개라고 잡았었을 때 평균적으로 이걸 나눠 보면 한 점포당 식자재로 납품하는 그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러프하게 계산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통상 2억에서 2억 5천 정도 사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매장당 대량의 매출이 한 4억에서 한 5억쯤 나오겠구나 라고 이제 러프하게 계산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겁니다. 대략 매장당 2억에서 2억 5천 정도의 식자재 납품을 통한 그 해머러푸드의 매출이 잡힐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내년에 한 100개 정도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단순 계산했을 때 200억에서 250억의 매출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내년에 대략 한 300억 정도 매출이 성장한다라는 부분은 크게 부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소위 맘스터치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제2의 프랜차이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수제 피자 브랜드인 이 붐바타라는 브랜드입니다. 올해 3월 신규 브랜드로 런칭한 그 붐바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곳 정도를 오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격적인 가맹점 모집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맘스터치 기반의 프랜차이즈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빠른 매장 확대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향후에 맘스터치에 이은 제2의 성장 동력이 될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의 긍정적인 부분은 어쨌든 수제 피자라는 거는 햄버거 치킨 대비해서 원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확대에 첫 번째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맘스터치와의 시너지입니다. 물류 시스템을 공유한다든지 식자재 공동 사용 등을 통해서 향후에 매출 규모가 확대됐었을 때 원가율 개선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소위 말하면 OP 마진의 개선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다라는 부분에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맘스터치의 성장도 지속될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캐시카우를 확보하고 수제 피자 브랜드인 붐바타를 통해서 제2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 회사의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기 순이익의 25%를 배당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공시를 했고요. 이런 시가배당률로 보면 대략 한 2%대입니다. 그래서 향후 고배당 정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나름은 착한 프랜차이즈로서 국내에서 조금은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회사다라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좀 넘어가서 와이엔텍하고 이런 것들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한세 MK라는 종목입니다. 자, 한세 MK 의류업체입니다. 소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TBJ 그리고 버커루, 앤듀 이런 브랜드들을 갖고 있는 소위 캐주얼 의류 전문 업체입니다. 아시다시피 의류 업체들은 소위 그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뭐 3, 4년째 계속 내수 경기 부진에 따른 침체기를 겪고 있고요. 매출 성장보다는 오히려 정체 내지는 소폭 하락을 겪고 있는 그런 조금 되게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류 업체들이 굉장히 요즘 최근에 날씨가 되게 춥잖아요. 4분기가 나름의 성수기 시즌인데 이 성수기 시즌에 날씨가 춥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이 조금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뭐 평창 올림픽 롱패딩 열풍이니 이런 게뭐 사실 매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센티멘트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조금은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쨌든 예년 대비 추운 날씨 때문에 4분기 특히나 이제 캐주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단기적인 성수기 시즌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점은 어쨌든 내년에 성장에 관련된 두 가지 성장의 두 축이 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LPGA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의 국내 런칭입니다. LPGA 협회 브랜드를 가져와가지고 국내 골프웨어 산업에 진출한 상황이고요. 주제하다시피 뭐 국내 골프웨어 쪽 산업 자체는 의류 업종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2의 아웃도어 시장을 연상케 할 만큼 성장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뭐 소위 내년에 뭐두 개의 브랜드가 이제 신규로 그 IPO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 FNC라고 하는 업체하고 카스텔 바작이라고 하는 업체가 지금 두 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름의 성장성이 조금은 매출에 대한 성장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렇게 골프 웨어 업종이 의류 업종이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왜 나올까라는 부분을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어떻게 보면은 뭐 실내 골프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뭐 소위 골프존 등 해서 소위 예전에 뭐 당구장 그리고 탁구장 뭐 이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처럼 생활을 가까이에 접근을 하면서 조금은 많은 그 사람들이 좀 접해볼 수 있는 골프를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다라는 부분이 그 골프 인구 확장에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사실 실내 골프장이 확대되면서 가장 또큰 긍정적인 이유는 이 젊은 세대의 유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아웃도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위 중장년층들이 선호하는 그런 뭐 등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중장년층들이 좀 많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위 골프 인구의 최근에 확대 중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은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들어온다라는 부분입니다. 소위 가격에 대한 그런 탄력성 자체도 좀 되게 높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나름 골프웨어 시장을 굉장히 좀 크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실내 골프에서 한번 치다 보니까 그 골프장으로 직접 나가서 치고 싶은 그런 욕구도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소위 골프장이 퍼블릭 존환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급도 많아지고 수요도 많아지는 이런 것들이 사실 이 골프 웨어 시장의 성장을 조금은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소위 뭐 루이카스텔, 와이드앵글, 카스텔바작 등 주요 경쟁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경쟁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과거부터 그 NBA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펼쳤던 그런 브랜드 전략들이 국내 쪽에서는 나름의 그 마케팅의 그런 노하우들이 분명히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LPGA 브랜드가 국내 쪽에서 조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매출 정체에 허덕이는 그런 내수 부문에 대해서 활력을 넣을 수 있는 동인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NBA 키즈 브랜드를 신규 런칭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이제 NBA 키즈 라인을 런칭을 하면서 이쪽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좀 보고 있는데요. 그 중국 유아동 시장은 국내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국내는 사실은 레드오션화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뭐 출생 자녀 수 자체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 뭐 레드오션화를 지금 급격하게 진행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P와 Q가 한꺼번에 증가하고 있는 그런 블루오션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자녀 정책 시행을 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완화 혹은 장려책 전환에 따른 Q의 증가가 중국 시장에서는 예상이 되고요. 뭐 소위 두 자녀 정책을 왜 썼느냐라는 부분도 그 사실은 중국의 고령화가 조금은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향후에도 이런 그 출산 정책과 관련된 중국의 스탠스 자체는 계속적인 완화 내지는 출산 장려책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Q의 증가는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유아동 산업 자체의 성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소위 한 자녀 세대로 태어난 80년대, 90년대생 중국의 80년대, 90년대생 이런 뭐 빠링, 지우링 하우라고 막 하는 이 세대들이 소위 부모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의 특징이 사실은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안 느끼는 세대. 혼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모르고 잘 자라온 세대거든요. 이 세대가 부모가 되다 보니까 나름은 피해 증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장이라는 부분. 그래서 소위 중국의 유아동 시장은 블루오션인 상황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 시장에서 소위 NBA 키즈라인을 론칭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NBA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중국 시장에서 소위 그 한세 MK의 성장성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 차트에서 보시면요. 2014년 이후에 나름은 안정적인 그런 성장들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배경은 사실 중국에서의 NBA에 대한 그런 인기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성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모들이 좋아하는 NBA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한 그런 매수 욕구도 분명히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충분히 성장성 있는 그런 신규 브랜드를 런칭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15개 정도 매장을 오픈해 놓은 상황이고요. 내년부터는 50여 개를 확대하고 2022년까지 한 250개 매장을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동사에게서 NBA 키즈라인 런칭 자체는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중국 NBA 자체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또 NBA 키즈라인 런칭 자체도 성장성을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투자 포인트가 되면서 나름의 좀 성장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기준에서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뭐 이렇게 좀 싼 편은 아닙니다. 사실은 중국 NBA에 대한 성장세가 조금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소위 이제 의류 업체들 평균 밸류에이션이 대략 10배대 초반 정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름은 이런 성장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림들은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는 13배로 떨어지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적정 가격을 지금 받고 있는 수준.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위 이 회사는 LPGA 브랜드와 NBA 키즈 브랜드가 과연 어떤 식으로 좀 성장을 이끌어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체크해서 보시면 재미있는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슈프리마라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2016년 2월 달에 인적 분할을 해서 코스닥에 상장한 업체고요. 소위 기존의 인적 분할 전에는 국내 생체 인증, 그다음에 ID 솔루션, 그리고 뭐 바이오 인식, 그다음에 바이오 인식과 관련된 솔루션 이런 것들을 좀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 인적 분할을 하면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슈프리마 HQ라는 업체, 이거 상장사고요. 그다음에 슈프리마 이렇게 두 개로 나뉘었고요. 슈프리마 HQ는 국내 생체 인증, 그다음에 ID 솔루션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고 슈프리마는 그 해외 사업부하고 모바일 사업부 이걸 그 분할해서 지금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슈프리마만 놓고 봤었을 때는 소위 바이오 인식과 관련된 시스템 사업의 매출 비중이 대략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솔루션 관련 사업을 한 대략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회사입니다. 뭐 투자 포인트 위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바이오 시스템 쪽입니다. 소위 뭐 바이오 사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바이오 사인 사업부의 성장성이 조금 두드러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바이오 사인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16년도에 A시리즈, 갤럭시 A시리즈, 그리고 J시리즈의 지문인식 관련 공급 규모가 대략 한 3천만 대 수준이었는데 이게 올해 1억 5천만 대, 그리고 내년에는 3억 대로 급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매출 성장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4x4, 4x3 알고리즘의 경우에 동일한 웨이퍼에서 더 많은 수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원가상의 우위를 분명히 좀 확보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지문인식 채택 범위가 모바일을 포함한 파이도 2.0에서 더욱 부각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요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PC나 노트북 등에서는 이미 인증 장치가 확대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 인텔, 레노버 같은 경우에는 파이도를 접목한 지문인식 가능한 노트북이 대략 10월경에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또 보안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전방 시장 확대에 따른 그런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바이오 스타 사업부 자체도 굉장히 조금은 성장성이 좀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출입 관련된 리더기 시장에서 조금은 안정적인 매출을 보였었는데요. 이거보다 조금 더큰 시장인 컨트롤러 시장으로 확대 진출하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입 통제 시장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리더 부문은 대략 한30% 정도 수준이고요. 컨트롤러 시장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에 진출해서 뭔가 조금은 매출을 발생시킨다라고 하면 굉장히 조금은 더 성장성이 조금 두드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016년 기준으로 생체 인식 출입 보안 단말기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동사는 높은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리더 제품과 하드웨어 제품이 조합을 통해서 편의성을 기반으로 마케팅을 진행했을 경우에 컨트롤러 시장 진입에 역시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투자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